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4번째 시간입니다. 피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혈액형과 성격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의 역할을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혈액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본다면 더 많은 전문 서적들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적들의 공통점은 혈액의 역할과 이와 관련된 질병들을 알려줍니다만 안타깝게도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95% 이상이 혈액과 관련이 있고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진다면 거의 모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을 만들어주는 장기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이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혈액을 가지고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움직이고 있는 심장과 폐, 그리고 대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잘 아시는 질병인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협심증,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질병들도 혈액의 영양분이 결핍되어서 제대로 순환되지 못할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암에 걸리는 것은 혈액에 산소를 만들어주는 적혈구,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과 싸워주는 백혈구, 상처를 감싸주는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에서 백혈구가 암세포와 싸워서 지게 되면 음성으로 있었던 암세포가 양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것이 질병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으로는 바다의 고래들이 해산을 하고 나면 엄청난 양을 먹는 미역과 해조류가 있고 땅콩, 콩, 수수, 율무, 연근, 호박, 고구마, 당근, 더덕구이, 도라지, 해파리, 파, 마늘, 부추, 생강, 고추, 양파, 당근, 시금치, 양배추, 현미가 음식으로 좋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로는 발등을 주먹으로 쓸어주면 가슴의 답답증이나 화병에 좋고 산모가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은 물을 마시면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영국 속담처럼 알칼리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보다도 더 좋은 것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해드립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